오늘 어쨌든 성록이 형이랑 저는 집사부일 제 촬영이 네. 오늘 저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감회가 남다르겠구나. 네, 어제 오늘 그냥 사실 조금 계속 가슴 한 큰에 뭔가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여기 오기 전에 편지 같은 것도 쓰고 했는데 형이 기다리는 동안 저도 서울에서 뭔가 가져왔어요. 뭐야? 뭐야? 이게 뭔데? 뭐야? 제 알이요. 나은 거, 네가 지금 나은 거야? 제 나은 게? 프라이. 달걀? 뭐야? 타임캡슐? 네. 어? 타임캡슐? 네. 오. 와, 이렇게 나와? 응. 그래가지고 챙겨왔는데. 이게 뭐야, 타임캡슐이? 써가지고, 우리도 한, 우리가 예순하고 하나 됐을 땐. 그때쯤 오늘을 좀 추억하면서 어쨌든 묻는 거야 여기다가? 네 묻으려고 내일 아침에 그래서 대박, 대박. 그럼 이거 혼란 우리가 울릉도 와서 봐야 되는 거네? 네 좋아 좋아 네. 야 이거 이런 거 좀 되게 이렇게 낭만 있다 이런 거 그래요? 아니 이렇게 어디다 심어놓으면 그러니까. 울릉도 올 때는 생각이 날 거 아니야 한번 가보고 싶고 맞아 그잖아 잘 있나 보고 싶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해 보일 수는 있는데 막상 해놓으면 이거만큼 또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이제 각자에 대한 편지 좀 쓰고 네 뭐 짧게 그냥 짧게 길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어떤 아까 롤링페이퍼도 서로 썼고 아 우회씨를 어디다가 뭘 기록을 했구나 저희가 이제 한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와가지고 보면 이때에 저희가 60하고 하나일 때 와서 꼭 열어볼래요 우리 60도 그렇게 뭔 거 뭔가 아니야 이방이야 동현이 형이 맞아 절반도 안 남았어 그럼 동현이 형이 60하고 하나일 때 다 같이 20년 남았고 20년 그래도 그래야 네, 그래야지 좀 그러면 2041년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때 같이 그저 마음을 여기다 간직해서 넣는 거 아니야 그지 네. 봉해서 그래서 그때 와서 오면 완전히 새로운 감일 거야. 아 이때 요 때의 감정이 그대로 자기한테 들어올 거야, 그렇지? 아 맞아, 그때가 있었지. 맞아. 그런 의미가 의미는 좋겠다. 네네네. 우정을 다지는 거는 최고겠다. 네. 아 이거 성록이 형. 이거 은우. 아. 우리 롤링페이퍼 말고 딴 거구나. 아니 그건 롤링페이퍼고 우리도 이제 우리 멤버들에게. 또 쓴 뭐 편지 아니면 그냥 한두 마디씩 그냥 이제 남기고 싶은 말들 오 많이 썼네 아하 뭐 그래도 뭐 어차피 뭐 하고 싶은 말 쓴 거니까 이 형 휴지 좀 줘야 될 거 아니 아니요 진짜 오늘 울리셔가지고 절대 울지 않습니다 자 멤버들에게 일단 우리 승기 내가 정말 심적으로 그 외적으로도 많이 의지했던 내 동생 너와의 인연이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줄지 생각 못했는데 나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항상 고맙고 또 벗으로 아름답게 늙어가자 세영아, 언제든지 형이 한잔하자고 하면 늘 같이 잔을 들어주던 고마운 동생. 집사부일체로 인연이 되어서 너무 행복했다. 항상 배려해주고 아껴준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 너의 따뜻한 마음 항상 간직할게. 자주 보자. 겁쟁이 동현이 형. 형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난 형이 동생들을 챙기는 마음으로 항상 배려해 준 거 다 알고 있어요. 너무 고마웠고 형이 은근한 부담 없는 내리사랑 저도 형처럼 동생들에게 베풀어야겠어요. 형, 형은 내 마음속에 최고의 파이터, 챔피언이야. 추위를 많이 타는 우리 형, 옷 따숩게 입고 추위 안 타게 생겼는데.
자, 은우야. 어쩌다 우리 같이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됐다. 너와 함께하면서 여려 보이지만 그 안에 악발이 강한 뚝심이 있는 너를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형은 안쓰러웠다. 이제 시작인 우리 은우가 마음의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때로는 져도 되고 그냥 풀어져서 즐겨도 좋아. 늘 웃고 행복한 우리 동민이로. 네, 이렇게 하트 썼고. 야, 이 따뜻함이 막 묻어나는. 예. 마지막으로 저한테도 잠깐 썼습니다. 오. 저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 짧게 썼는데 성로가 2년여간 새로운 도전, 행복한 경험,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든 걸 축하한다. 처음 뵙겠습니다. 되게 멋있으시다. 허라! 와! 와, 안녕하세요. 아, 또 뵙네요. 와! 야! 선물할게 끔찍한 지옥 너희들에게 14부 1채! 나이 40이 된 지금 14부1채에서의 추억들이 앞으로도 많은 도움,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서 더 힘찬 모험을 해보자. 수고했다. 네. 새로운 출발을 멋지게 하라. 네, 고맙습니다. 와. 네. 아하. 아, 이거 어떻게 읽지? 아하. 뭐. 아, 우리 집사부 형들, 행님들 함께 한 시간 동안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매주 우리가 다른 사부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르침, 깨달음을 얻으면서 1박 2일간 그분들의 라이프를 함께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사부님들께 배운 것도 많지만 형들한테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형들이 바로 제 사부님, 사부. 저는 또 차은우로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형들에게 남들이 못 갖는 동생이 되기 위해 정진할게요. 가끔 집사부가 그리울 수도 있고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자주 만나요 우리. 제가 연락 많이 하겠습니다. 새로운 멤버들 와서 잘 지내도 가끔은 저 그리워해 주세요. 이따금씩 헷.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승기 형. 메뉴 고르는 세영이 형. 추위 많이 타고 겁이 제일 많은 동현이 형. 박학다식, 엉성록, 신국장형. 그리고 멋쟁이 차은우. 야! 야, 너 뭐야? 와. 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 우리가 좀... 차은우! 아! 야! 안녕하세요. 어, 차은우! 차은우! 은우였구나. 야, 너무 잘 생겼네요.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지금 한 스타일. 야, 괜찮아.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은우는 내가 친다. 야, 은우야. 은우야. 하나, 둘, 셋. 어, 인생 진짜 쉽지 않네. 터져도 돼. 어차피 우린 너와 함께니까. 오케이. 자, 내비게이션. 형들 믿어요. 이쪽, 이쪽. 성록이 형! 아, 야, 은우!
어때 재밌지? 대박이에요 대박. 어디서든 또 만나요 우리. 그럼 이만 안녕 집사부 은우야. 고생했다. 앞으로의 너를 응원한다. 화이팅. 야 아름다운 편지다. 아, 그리고 너무 잘 따뜻 따스함이 막 묻어났다. 아 아쉽다. 이젠 이 위시를 저기다가 이제 묻어놓는 거야? 예. 이거 아까 찍은 사진 여기 있고 하나 더 찍을까요 형 우리? 그래. 여기서? 그래 그래. 아, 다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모여야지. 여기. 아 저기 한 분이 앉아 계세요. 앉아 있어. 앉아 계시고 이렇게. 예. 아. 자 이제 심어야지. 네. 자 심을까요? 물을게요. 네. 네. 안녕. 21년 뒤에 보자. 괜찮다. 아유, 다음 울릉도에서 또 보자. 그래. 21년 뒤에 봐. 형 고생했어. 오늘 고생했어. 우리 형 고생했어요. 근데 이거 편지를 내가 뒷장에 써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 응? 내가 네임펜으로 뒤로 썼는데 너희들 쓴 거가 안 보이더라고. 그거 아니 형 편지 맞아 망친 거야? 모르는 걸로 해. 20년 뒤에 얘기하자. 아 이거 이게 나 몰라. 아니 어쩐지 이 형만 네임펜 들고. 아니 형 편지를 네임펜 쓰면서 막 어딨어. 자리가 너 승기가 많이 썼더만. 조금 생기면 어떡해. 할 말이 많으니까 많이 썼는데. 그래 뒤로 넘겨 썼다. 아니 앞에 봤는데 왜? 너희 글씨가 안 보여. 야 너 올게요.